저 없는 일주일 어떠셨나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집에 가야 되는데 학교가 또 23일까지 휴학으로 미뤄 휴학인가? 아니 그 뭐라 그러지? 계약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조금 더 상주할 예정이에요. 이러다가 근데 진짜 저희 집으로 이사 올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너무 편하대요. 근데 맨날 전화해요 엄마. 보고 싶다고요? 그렇다 이게 달린 소리예요. 하이민 아빠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근데 어디 갔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몇 킬로 쪘습니까? 한 4킬로 정도 쪘습니다. 맨날 배고프면은 처제들이 뭐 해주고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너 좀 큰 거 같다 뭔가? 편하다 좀? 최균이 약간 강아지 새끼 때처럼 뒤돌아서 보면 커 있고 또 뒤돌아서 보면 커 있고. 아니 진짜 일주일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하다 왔는데 왜 이렇게 뭔가 커 보이냐 애가? 맛있는데? 고마워. 하이미 데뷔 땡큐키. 아이고 우리 깨끗한 형님께서. 제가 수술 때문에 큰 소리를 못 내니까 태규 씨가 앞으로 큰 소리로 와 형님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말을 크게 못해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시작. 와 감사합니다 형님. 와 아주 좋아. 태원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아 인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냐. 어? 백풍선 받으면 인센티브로 형이 10%씩 줄게. 오 진짜? 지금 하는 동안에 저는요? 네? 통장 당신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큰일이에요. 쇼핑방송도 하고 또 그러려고 그랬는데 정말 확진자 70명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 오늘 아빠 생일이라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내려오지 말래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 한 통 해줘야 되겠다. 큰일 날 뻔했지?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오늘 생일 맞지? 어 알았어. 아니 아버지 생일 선물로 Z플립 사드릴 거거든요. 그게 뭐야? Z플립 몰라? 그 요새 유명한 거? 몰라. 스마트폰인데 접히는 거. 아니 아버지가 갤럭시 2거든요. 그래가지고 2는 아니고 5야. 아니야 2야 그거. 5야. 아니야 5야. 정규가 아빠는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하나의 또 아! 수술할 때 어떤 기분이었죠? 아, 내 동생 태균은 지금 형 걱정이에요. 진짜 잠도 못 자고 있을 텐데 항상 동생 걱정이었어요. 수면 마취해줬잖아요. 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술 대기 중인 사람들이 다 옆에 저처럼 누워있어요. 5-6명 침대마다 옆에 이제 간호사분이 오시더니 약간 짬밥 높은 간호사님 같았어요. 엄마 아빠 간호사님이 오시더니 귀에다 대고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런 거. 아 진짜? 어, 아 네 저 기독교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어, 감사했어요 되게. 아 그러니까 종교를 물어보고 해주세요. 종교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 딱 들어가거든요. 기도 끝나고. 근데 그 겁먹은 와중에 정말 떨리는 와중에 아 몇 초 세다 잠드나 테스트 해봐야지 이제 가스 들어가면 금방 졸리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가스를 막 요렇게인가 했었어 막. 그래서 내가 1, 2, 4 이러고 딱 7초 멈췄어요. 근데 자기 수술실 들어갈 때 기분이 묘했어. 진짜 환자 같아서. 저 근데 수술실 들어갈 때 정말 눈물한 방울 안 흘리시더라고요. 기대했는데.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없는데 울었어요? 갔다 와서 정신 못 차리게 좀 울컥했어. 태별이가 저 한 번 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광 내시경 했을 때 진짜 다리 떨면서 아 벽 짚고 다리 파들파들 떠니까 울었어요. 불쌍하다고. 근데 그때 내가 봐도 불쌍하긴 했어. 저희 앞으로 방송 계획이 뭔가요? 저희 방송 계획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컨텐츠적인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뭐 몰카 솔직히 연기 한번 해볼까요? 몰카는 거의 다 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연기 한번 해보자. 너랑 나랑 친구야? 근데 이제 막 싸워야 되는 상황이야? 잠깐만 타임 여기랑 여기랑 따로 방송하는 거 같은데? 아니 방송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 하이미 아니까 하트 넣는 거 보여줘. 안 하는 거. 여러분. 여기 듣고. 여러분. 여러분. 하트 먹어줘야지. 짤 하나 탄생. 엄마 콜라 먹어? 아빠도 콜라 먹고 싶다. 아 여기. 고마워. 상으로 뽀뽀해 줄게. 이게 안 통하네. 아... 엄마 배고파. 왜 먹어요? 그러면은 배꼽 설. 안녕히 계세요. 하트 한 번만 다시 먹어줘.
해봐 치리치리뱅뱅 치리치리뱅뱅 저희 어차피 못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저 지금 호르몬이 고장나가지고 안 써요. 한 3개월 이렇게 살아야 될걸요? 근데 꼭 그런 거 해야 되나? 죽고끼리 아이고 서로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안 그래? 난 그래도 돼. 자기가 새벽마다 들이대지 않는다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맨날 와서 벗어 이러잖아요 진짜. 근데 뭔데? 자기가 하자고 깨워놓고서는 깨면은 아예 됐다 이러니까 짜증나서 그러는 거지. 그럼 아예 깨우지를 말든가. 밖에 애들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되게도 다 알아. 하긴 뭐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생겼는데 물어볼 걸. 무슨 취향이냐? 저는 진짜 약간 막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나한테 왜 그래? 너? 그것도 스토리니까.